계시록 21장 8절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첫째가 뭐요? 기도, 시편, 기도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 번째가 믿음.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리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 자체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 새벽에는 더 나올 줄 알았더니 조금 덜 나왔네. 죽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간다 해도 안 오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기왕이 왔으니까 우리가 지옥을 정복합시다. 정복합시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한번 펴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가장 확실한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 세 번째,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요한 1서 4장 18절 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 찾았어요? 누가복음 8장 맞아.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더 크게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아멘.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땅을 밟아보지 않은 유순한 처녀라도 사랑에 빠지면 담장을 넘어. 맞아 틀려? 뭘 맞아? 자기가 어떻게 알아? 사랑에 빠진 처녀는 밤 12시에 공동묘지 한복판에서 만나자기도 가.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적진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 그 부모는 가요. 총탄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가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요.
이해가 됐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랑의 힘만이 두려움을 이겨요. 아가서 8장에 8장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꺼치지 못한다고 그랬죠. 불러도 태울 수 없다고 그랬죠. 온 가산을 죽어도 사랑을 살 수 없다. 사랑의 힘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죠?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잘못된 사랑은 두려움의 온상입니다. 파멸의 일이죠.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고 써 있어요. 드릴라를 사랑했다.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죽였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 파멸에 이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난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어질 사랑하면 파멸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오 이 세상으로 쫓아난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은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얘지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주를 사랑하면 구원에 이르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 아시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너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 아니? 하고 물어봐.
알아 몰라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펴요. 뼛속에 새겨야 돼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찾았으면 아멘. 읽어요. 시작.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주를 사랑하면 구원받아요. 시편 91편 14절 펴요. 시편 91편 14절 시작. 사랑한 즉 건지리라. 주를 사랑하면 구원받습니다. 휴거합니다. 들림받습니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오신 거 맞죠?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축하드려요.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써 있어요. 주를 사랑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잘 들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금방 테스트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주일날이 설레임으로 기다려져.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그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이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가난한지 원치 않는 제삿날 오는 양 주일이 별로 안 반가워. 이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기다려져요? 설레임으로 기다려져요? 가난한지 원치 않는 제삿날 돌아온 양 별로 안 반가워 걱정스러워. 또 주일이야? 웃으면 들통나니까 웃지 말아요. 찬송을 앞에서 인도하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불러. 근데 이 주책이 다시 1절부터 또 시작해. 지 혼자 취해갖고. 그러면 뒤에 앉아갖고 또 5절까지 부르냐? 이렇게 또 5절까지 부르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100번 불러도 좋아요. 말로만 좋아요? 실제로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중국의 지하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집회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2시간, 3시간 서서 찬양을 하더래요. 1절에서 몇 절까지? 99절까지 부르는데 이 주책이 또 1절부터 다시 시작하더래. 여러분, 진짜 주를 사랑하면요. 밤새도록 하루 종일 밤낮 불러도 아쉬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무슨 마음이요?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진짜 주를 사랑하면 밤낮 불러도 좋아.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를 사랑하세요? 주를 사랑합시다. 진짜 내가 주를 사랑하면 설레임으로 예배가 사모함으로 기다려지고, 진짜 주를 사랑하면 늘 찬송해도 좋고, 진짜 주를 사랑하면 헌금해도 아깝질 않아. 단돈 몇 푼만 헌금하려도 앞뒤 재고 아까운 생각이 들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자식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까워? 사랑을 해봤어? 사랑은 다 줘도 더 주고 싶어.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사랑하니까 옥합을 깨트려도 좋아서 울었어. 정말 주를 사랑하냐고. 천하 없어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 안에 인색한 마음이 든다. 마귀도 배꼽 잡고 웃어. 진짜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오늘 또 주님 물어 베드로한테 묻듯이 네가 나 사랑하냐? 또 묻고 또 물어. 네가 나 사랑하냐? 바요나 시모나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 여러분 주를 사랑하냐고. 저는 실수를 해서 실수. 남양주 오남리라고 하는 데가 집회를 했어. 남양주 오남리 진접 오남리라고 아파트촌이에요. 집회하는. 제가 헌금을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실수했어요.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라고 써서 내라고 하는 걸 그날따라 이상해져갖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사랑합니다고 쓰라고 하는 걸 잘못해갖고 주를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라고. 제가 그러니까 앞에 앉은 젊은 부부가 있어요. 갓난 애기 데리고 맨 앞에 앉았어. 남편이 써서 냈어. 지금 주소 번지 써갖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바치겠다. 부인이 또 써서 냈어. 자기네 새 놓은 아파트를 바치겠다. 둘이 의논했냐고 물었더니 안 했대. 자기네 아파트가 두 채야. 하나는 친정에서 해준 거, 하나는 본가에서 해준 거. 다 하나씩 바친 거야. 내가 주의 종의 직권으로 하나 돌려주겠다. 싫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드렸으니 다 바치겠대. 어디서 할 거냐? 자기네 새 얻어 나가서 살면 된대. 멋있더라고. 멋있어. 이야. 인천 주안동에 늘 찬송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교회가 옆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남편이 목사님 저희 결혼한 지 18년 됐습니다. 맞벌이에서 36평짜리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부인이 뒤로 으악! 간질 환자처럼 막 발악을 하면서 울어. 부인하고 의논했어? 안 했대. 맞벌이에서 샀다며. 그렇습니다. 왜 부인을 저렇게 아픔을 주냐고. 자기 것도 아닌데 부부가 맞벌이에서 샀는데 왜 당신이 바친다고 그래서 그러냐. 안 바쳐도 되니까 부인을 진정시키라고.
그때 부인이 눈물을 떡 그치고 벌떡 일어서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요. 정말 은혜 받아. 이런 분들이 정말 다 잘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시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어요. 79년도에. 저 전농동에, 서울 전농 3동에. 장채봉 권사라고 하는 분은 장채봉. 집이 263채야. 집이 263채밖에 안 돼. 전농 3동에 사는 사람들은 장채봉 권사 땅 안 바꾸는 못 산다고 그랬어. 진짜 늘어지게 잘 사는 집이요. 집이 263채고 중간에 자기 집은 대골처럼 지어놨어.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 딸은 시집갔어. 아들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야. 상돈이라고 하는 애가. 그 집에 새로 새가 그 매달 들어오는 새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와. 그 당시에 알아듣나.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다가 딱 한 달에 5천 원 이상 헌금을 하는 법이 없어. 5천 원 월정 헌금. 월정, 월 정해서 하는 게 월정 헌금인가 봐요. 나는 얼마나 그게 싫었던지 지금 월정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쓰지 마라고 그랬어. 그런 헌금 없애라고 그랬어. 그 장채봉 권사. 교회가 천만 원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 그 전 목사님이란 분이 천만 원을 못 만들어서 결국 건물을 못 지키고 여수로 내려가셨어. 여수 금촌이라는 데로 갔어. 이분은 끝내 끝내 모른 척 하더라고. 교인들 한 100여 명 이상 된 교회가 다 흩어졌어. 없어졌어. 끝내 모른 척.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져. 샀다 문 열고 들어. 그 겨울은 그렇게 지났어요. 봄이 와서 봄이.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그 집 골목을 지나가다가 담장이 무너져서 애 둘이 깔려 죽어. 집이 하도 많으니까 비가 새면 인부들이 수리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또 떨어져 죽어. 사고 나서 죽어. 뭐가 폭파해. 아들이 패싸움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칼로 패싸움에서 사람을 찔러 죽여. 딸은 시집 갔는데 애 낳다 죽어. 이거요, 하나님이 불어버린다는 말을 나는 실감을 했어. 그 청량리 경찰서에서 이렇게 세고랑 수갑 차고 앉아있어. 내가 가보니까 배상 못 해주겠다고. 못 해주겠다고. 결국 다 뺏기고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내 건지 알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요. 내일 아침 눈 떠봐야 내 날이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바로 믿읍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자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뒤돌아서 제발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무것도 내 거 없어요. 주를 사랑해야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만 사랑할 사람만 크게 아멘해요. 주를 사랑합시다. 두려움이 지옥 갈 첫 번째 대문이고 두 번째가 지옥 갈 두 번째 대문이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지 않는 자.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독한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것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미안하지만 중직자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픔이에요. 쉽게 말하면 돌아온 당자가 당자가 아니라 그 형이 더 나쁜 놈이에요. 집에 있는 당자. 이놈은 동생이 돌아온 거 반갑지도 않아. 아버지 하는 일에 불평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더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남 상처나 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전에는 열심히 믿었다는 얘기만 해요. 이게 아픔이에요. 믿음이 변질된 사람. 언제부터인지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사람. 판단하고 따지고 심판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지옥의 아랫목에 갈 사람들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순수함에 없어져 버려요. 설교나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아픔이에요. 히브리서 3장 한번 펴봐요. 순수한 믿음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 3장 12절부터 한번 봐요. 읽어요. 시작.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계속 읽어요.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완악해져요. 교만해져요. 그 순수함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 지키는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내 자신이에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항상 우리 믿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아요? 믿음에 섰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됩시다. 믿음 지킵시다.
제가 서울 충영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어요. 김창인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놀랬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거대한지. 지하실에 가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못 찾아 나오겠더라고요. 헤매고 헤매고 미로예요. 미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지가 몇 평이에요? 땅이 몇 평이에요? 물었더니 6,000평이래요. 근데요, 거기가 서울 강남 역삼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평당 몇 억씩이에요, 땅값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남 금싸래기 땅에 6,000평씩이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땅 한 2,000평 만드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100평 사고 400평 사고 300평 맨날 전쟁을 했고 전쟁. 근데 그 강남 한 복판에 몇 평? 내가 입이 벌어져갖고, 아니 어떻게 6,000평씩이나 샀어요? 그랬더니 울어, 이 어른이 울어. 내 앞에서 눈물 훔치면서 그러시면서, 무신론자들 때문에 그래요. 말을 잊지를 못해요. 누구 때문에? 무신론자들 때문에 그래. 아 무슨 말씀이시냐고. 뭐 내가 결례를 행했냐고, 뭘 잘못 물었냐고 물었더니 이 어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평당 20원씩 주고 샀대. 얼마씩 주고 샀다고? 근데 그 땅이 2만 6천 평이 20원씩에 산 거야. 몇 평을? 조만 야산이래. 2만 6천 평을 샀는데 장로 열 사람이 들어 눕더래. 들어 누워. 그 산 사서 뭐 하냐고. 쓸모없는 야산 사서 뭐 하냐고. 들어 눕고 배째라고 반대하는데, 배째라고 들어 눕는 데는 장사가 없더래. 여러분, 그 교회가 충무로 육가에 있었던 거 알죠? 옛날 충영교회. 아, 이 동네가 서울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알아요? 70년대에도 그 교회가 충무로 육가에 있을 때 굉장히 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가끔. 왜 간지 알아요? 김창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명설교였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분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교회는 80년대 이전에 빌딩처럼 교육관을 지어놓고 교회도 대교회였다고. 그런 교회에서 20원씩 주고 사는 건 일도 아니야.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돈이었대. 그때 돈 가치가 그래도. 그런데 장로 열 분이 아주 배째라고 들어 눕는 데는 반대하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6,000평만 샀대. 교회에서 못 사고. 짜투리 땅 6,000평만 사고 나서 돌아서니까 그 다음 달부터 강남 개발 이야기가 돌더래. 강남 개발 얘기가 돌면서 땅값이 수백 배로 뛰어오르더래. 쳐다볼 수도 없도록 올라버려. 알아들어요? 그걸 만약 2만 6,000평을 사놨으면 한국 교계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겠냐 이거야. 회안의 눈물을 흘리는.
그 무신론자들 장로들이 다 죽었대 자기 앞에서. 근데 그분이 한스러워서 하는 말이 천국 가면 못 만날지도 모르겠대. 얼마나 한이 됐겠어. 울어. 교회 안에 무신론자 있어요. 공중나는 새는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다 새집을 짓게 할 수 없어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지켜야죠.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완고해져 굳어져 버려.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게 내 속에서 나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끝까지 양으로 죽어야지. 우리 자신을 지켜야죠.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신론자 있어요. 나만 알아요. 내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 부흥회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염소 뿔 뽑고 수염 뽑아서 거듭나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해. 끝까지 양으로 죽읍시다. 끝까지 뭘로 죽자고요? 양으로 죽자. 양으로 죽읍시다. 끝까지 양으로. 순종하는 양으로. 양과 염소가 심판 때 갈라진다는 건 누구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설 자격도 없다니까요.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지옥으로 들어가지. 미끄러지듯이 졸지에 멸망했다고 시편 기자가 아삽이 외치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읍시다. 내 자신을 지킵시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 있어요. 문제는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지 남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 가라지 뽑다 알곡 상하니까. 가라지 뽑다 알곡 상합니다. 포도하고 가시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섞여 살면 부닥치면 가시가 이겨요? 포도가 이겨요? 뭐가 이겨? 가시가 이겨? 포도가 이겨? 에? 가시가 이겨? 100번 싸움. 누가 이겨? 포도가 이겨? 가시가 이겨? 갑자기 헷갈려? 100번, 100번. 누가 이겨? 가시가? 헷갈려? 만 번 싸워도 가시가 이겨. 피하는 게 상수야. 부닥칠수록 포도만 터져. 주인이 낫을 들고 나타났어. 포도밭에. 주인이 낫을 들고 나타나면 포도나무를 베버리겠어? 가시나무를 베버리겠어? 실수하지 않아 주인은. 섞여 살면 뭘 벤다고? 가시나무를 베버려. 그때까지 기다리셔. 심판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지금은 가라지가 이겨요. 항상 대적해 싸워봤자 나만 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
예수와 바로 믿읍시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다. 끝까지 양으로 죽게 하소서.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마음을 낮춰야 돼요. 절대 높은 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순수한 믿음을 못 지키면 무너지는 거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섭시다. 믿음에 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항상 첫사랑 첫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다시 펴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다시 펴요. 시작.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지키게 하소서. 순수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어디서 어떻게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완악해져 버렸어요. 저는 순수하게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82년도에 서울 면목 4동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입구에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교회 문은 24시간 열어놓겠다고 써놨어요. 나는 평생에 교회 문을 안 잠그겠다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컬컬하고 답답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큰 길 옆에 교회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와서 오바이트 해놓고 똥 싸서 방석으로 덮어놓고 가고 패싸움하고 그 당시에 마이크 때도 빼가지고 가고 피아노를 못 가지고 가니까 피아노 뜯어서 내장을 빼가지고 가고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못 가 무서워서 누가 또 있을까 봐서 두 달 만에 내 손으로 문을 잠궜어. 알아들어요? 나는 하루는 거지가 왔어요. 거지인지 뭔지 멀쑥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왔어요. A4 용지 두 장 편지를 주는 거야. 날더러 한번 죄송하지만 읽어보래. 읽었더니 경상남도 삼천포에서 배 타고 3시간 가는 어느 섬에서 왔대요. 늙은 노모님이 섬에 혼자 계시대요. 근데 거기에 썼어요. 직장 따라 서울에 왔는데 악덕업주 만나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한 푼 못 받고 늙으신 부모님,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 계신 섬으로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고. 눈물 어린 사연을 읽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차비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8,800원이래요. 그때 돈으로. 내가 만 원을 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저씨 이거 가지고 어머님 계신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 식사는 했냐고. 아침도 안 먹었대. 들어오라고 밥도 고봉으로 담아줬어요. 축복기도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그분 가고 나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예수님을 모신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비상금 많은 줬지만 너무 좋은 거야. 그로부터 두 주가 지났는데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마스크 쓰고 빵모자 썼어요. 마스크 쓰고 빵모자 쓰고 또 편지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마산에서 배 타고 간대요. 어디서 본 사람 같아요. 사람이 다 가리고 왔어. 머리랑 다 가려. 눈은 안 가려. 눈. 사람 얼굴의 특징 90%가 눈이래요. 눈만 감추고 왔으면 내가 몰라왔을 텐데. 어디서 본 사람한테 가만히 보다 내가 생각해. 어디서 봤지? 아저씨! 삼천포는 잘 갔다 왔어?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뭐라고 혼자 떠들다 가버려. 그 후로는 그런 사람이 와도 마음이 안 열려. 여러분, 기라성 같은 하늘에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거 보죠. 하늘에 권능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듯이 선과실이 대풍에 밀려 떨어지듯이 시대 마지막에는 이런 징조가 많이 일어나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지. 마태복음 24장 13절 펴요.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종말장이라는 거 알죠? 심판이에요. 심판. 무서운 종말. 경고가 나와요. 불법이 성황을. 24장 13절 봐요. 12절부터 읽어요. 시작. 12절부터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남이 타락한다고 나도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변질되지 맙시다. 우리 믿음 지킵시다.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변질된 자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헌금 준비하고 못 들으신 분 가져오세요.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고백으로.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부흥의 기회가 늘 있는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생애가 우리 삶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최고의 날인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실지도 우리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받으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